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졌죠? 아, 이럴 때 감기 더욱 유의하시고. 많이 쌀쌀해졌지만 아주 햇빛은 쨍쨍. 진짜 햇빛은 너무 좋습니다. 아, 제가 오늘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또 아주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런, 언박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던 그런 선물이 제게로 날라왔어요. 언박싱을 하고, 또 이렇게 저에게 산타 같은 그런 분이 어떤 분이신지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산타가 저희 집에 보내준 것 같은 그런 기쁜 연말에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런 기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주 귀한 다육이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아주 저에게는 너무나 기쁜 그런 선물. 요즘에는 진짜로 어떤 선물보다도 다육이 선물이 참으로 기쁜 것 같아요. 그만큼 다육이를 사랑한다는 뜻이겠죠. 네, 그럼 지금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다육이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아, 포장을 너무너무 꼼꼼히 싸셔가지고요. 제가 미리 조금 풀어놨습니다. 상자에서 하나하나 꺼내보겠습니다. 네. 상자를 옆에다 놓고요. 일단은 제일 먼저, 창, 요즘에 핫한 창이죠. 네, 요거는 저도 처음 보는 창인데, 아, 창은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저도 이게 무엇일까 하고 이름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보니까, 밑에 이름이 써있더라고요. 창 나탈리나. 예, 창 나탈리나라는 그런 아이입니다. 너무 멋지고 예쁘죠? 손톱끝도 예쁘고 아주 예쁩니다. 제가 나중에 멋지게 분갈이해서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창 나탈리나. 그 다음에는 저에게 이렇게 없는 그런 다육이들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려놓을까요? 예, 요거는 저에게 이것도 없는 겁니다. 정야는 있는데 정야금은 없어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정야금. 너무 건강하고 튼실하고 너무 멋진 아이입니다. 제가 또 이렇게 연말에 뜻하지 않는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아주 귀한 그 산타가 보내주신 네, 이런 다육이 선물입니다. 너무 예쁘죠? 정야금. 그다음에는 요거 이제 요것도 뭐 엑스플랜트나 이런 데서 이렇게 찾아보면 가격이 꽤나 나가고 저희가 흔히 볼수 없는 그런 아이죠. 고사홍이라는 아이입니다. 생긴 것도 참 특이하고 요 색감도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또 이렇게 햇빛에 잘 달궈져 가지고 빨갛게 물들면 더욱더 아주 아름답고 예쁜 아이가 되더라고요. 네, 고사홍. 저희가 흔히 보지 못했던 그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아주 희귀종 아이예요. 예쁩니다. 요것도 가격이 꽤나 나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앙증맞고 귀여운 아이예요. 요거는 이름을 보겠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요. 모스폴덴. 모소폴덴이라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거를 두 개를 주셨어요. 이렇게 양쪽 손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모스폴덴. 뭐 황홀한 연꽃 같기도 하고 뭐 여제나 이런 아이들 같이 손톱끝이 예쁘게 물이 들어서 요 하나는 더욱더 예쁘고요. 요것도 너무 예쁩니다. 너무 앙증맞고 귀여워요. 귀염귀염합니다. 두 개를 합식해서 심어 놓으면 너무 또 풍성하고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요 아이들은 진짜 콩분해서 너무 예쁘게 클것 같습니다. 아, 너무 예쁩니다. 요거. 진짜 매력적인 아이들이네요. 모스폴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 진짜 많이도 보내셨어요. 연말에 이렇게 선물로 받은 건데, 너무너무 황송해서 어떻게 하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좀 이름이 빙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빙산. 얼음빙자 산산인가, 요 가운데가, 예, 조금, 하얀 게, 모양은 산 모양을 그리고 있고요. 얼어있는 듯한 그런 하얀색을 띠고 있어요. 이것도 아주 좀 특이하고 매력적인 아이네요.
빙산, 얼음빙, 산산자, 매산자 아닐까 싶어요. 빙산, 네, 예쁩니다. 이것도 멋져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가위기를 이렇게 많이 선물을 받았어요. 연말에 예쁘고 멋진 그런 선물들이에요. 다육이 선물은 저희에게 더욱더 기쁨과 행복을 많이 가져다 주는 그런 것 같아요. 아, 요 선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산타처럼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 다둥이 다육님이십니다. 유튜버님이시고요. 이제 일명 이제 다다님이라고 하시는데 유튜브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또 밴드 활동도 하시죠. 다육나라라는 그런 밴드도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다다님 애기들도 많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아주 유튜브 활동이나 밴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가셔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밴드도 가셔서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쁘죠? 저희에게 또 이렇게 요즘 흔히 보지 못하는 그런 다육이들로 이렇게 기쁨을 주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좀 자랑질 아닌 자랑질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좀 자랑질을 해도 될것 같죠? 모스 폴덴. 네, 요거는 빙산이고요. 네, 요거는 정약금입니다. 정약금. 흔히 볼수 없는 고사홍. 이란 아이입니다. 창 중에서 이렇게 매력적인 아이 나탈리나라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이렇게 연말에 좋은 선물을 받으면서 아주 기쁘고 행복한 그런 연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좋은 화분을 선정해서 예쁘게 분갈이해서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연말 불금 되시기 바랍니다.